예수님은 제자단 중에 70명을 가려 뽑아서 그리고 두 사람씩 짝지어서 이스라엘 마을과 각 부락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보다 그들이 먼저 가서 병자들을 치유해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고 또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보통 계획이 세밀하는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보호할 무기나 계획이나 식량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났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세계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낭만적인 여행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때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여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순례길을 가는 것이 또 그들이 가는 그 장소가 또 만나는 사람들이 그들을 흔쾌히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그야말로 이리떼 속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이 이리떼라는 말, 이 세상이 이리들의 세상 같다라는 거죠. 이 이리, 늑대들이 사는 이 세상은 자기들과 다른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들과 같아야 되는 거죠. 자기들이 죄를 지었으면 나도 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리떼 속에 살려면 같은 방향을 보고 또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죄를 짓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불온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이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받은 명령입니다. 길에서 누구든 무난 인사를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난 인사를 하지 말라는 말은 비상시국이라는 거죠. 일상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평화를 빌라라고 말하죠. 이 평화야말로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앞에 차려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제자들은 누가 무엇을 대접하든 불평 없이 먹고 마셔야 합니다. 감사하다고 사례를 받거나 또 밥 한 상을 잘 차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물 한 바가지를 뒤집어 쓰거나 소금을 뿌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내침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이를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 라고 하십니다. 세상에는 병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의 병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삶의 몫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을 방황하며 영적인 병에 걸려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보내어진 제자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리라 생각하고 보냈을까요? 물론입니다. 주님은 어떤 일을 맡길 때는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주십니다. 감당할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켜서 그 일이 낭패를 당한다면 그 일을 시킨 사람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살아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제자들은 큰 기쁨과 소망을 안고 또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도시와 또 시골이나 어디에 가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이야기, 그들의 삶을 나누고 같이 울고 같이 울어주던 그 이리떼 속에 살던 사람들, 그 이리 사회 속에 그 늑대들의 소굴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느닷없이
제자들의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일상의 삶을 버려두고 제자들처럼 떠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제자들이 전파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그 교훈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은 참 진리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나뭇잎에 이슬이 맺혀서 물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진리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나 혼자라는 생각은 오만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며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사람들이죠. 사람이 재산보다 훨씬 중요하고 인간성이 이데올로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아파하는 사랑으로 세상의 약자들을 돌보려는 사람들이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간의 등불을 밝혀 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원망하고 1등만 좋아하는 세상, 더러운 세상이라며 원망하고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온 세상을 비추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나마 환하게 비추는 그렇게 등불 하나를 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야말로 광야, 텅 빈 들판에 보내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장소, 어느 곳에나 예수님의 뜻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심어두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추수하는 일꾼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부족함을 모릅니다.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친구, 동무, 동지를 얻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귀신들조차도 제자들에게 복종했다는 것이죠. 귀신은 한마디로 분열하는 영입니다. 나와 너를 갈라놓고 하나 되어 살지 못하게 하는 힘이 귀신입니다. 귀신에 들린 사람은 제정신을 잃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귀신은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심, 시기, 질투의 독을 흘려넣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란 존재는 굉장히 변하는 데 능숙합니다. 어떤 때는 돈으로 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상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체면이나 자존심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존심이나 체면이 다 귀신이란 얘기는 아니죠. 그런 자존심이나 체면이 귀신이란 얘기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귀신이 흘려보내기 좋은 것들의 통로가 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돈 좋은 것이죠.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체면, 자존심 다 좋은 것이죠. 체면이나 자존심이 없는 것은 시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고 또 사람다운 처신을 하도록 도와준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반대라면 그것은 귀신의 덫입니다. 귀신이 흘려넣는 의심과 질투와 그 시기의 독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속부터 병들게 만들죠. 이기심과 탐욕과 경쟁과 분열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런 환경이 바로 이리가 살기 좋은 환경이죠. 내 것만 지키기 위해 담을 높이 쌓아 올리고 CCTV를 서너 개 달아놓고도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는 일에 조금 미숙합니다.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의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음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사회는 정갈과 독사가 우글거리는 곳이 된 것입니다. 정갈과 독사는 잘못 건드리면 물거나 쏘아대죠.
그리고 정갈과 독사의 독은 치명적입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정갈이 되고 늑대가 되고 뱀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된 제자들은 새로운 세상을 맛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또 그 선포가 받아들여지는 곳,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울려 모이는 곳, 그곳에 전혀 새로운 세상의 열림의 감격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새로운 세계가 그 제자들 앞에 열린 것입니다. 도저히 이리들의 사회에서는 뱀과 정갈이 덕시거리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세계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자들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를 깊이 사귀고 또 함께 어울려가는 세상, 이런 세상이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쫓겨난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곳,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귀신들이 물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주술적인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은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박선호잖아요. 박선호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생각나십니까? 이름은 곧바로 어떤 존재를 나타냅니다. 유다 하면 여러분은 배신이 떠오를 겁니다. 히틀러 하면은 살인, 학살 이런 것이 떠오르겠죠. 슈바이처는요, 생명의 전도사, 의사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겠죠. 이렇게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이란 예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남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셨던 분이죠.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곳,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는 곳에는 귀신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력의 귀신, 이기주의의 귀신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곳은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각자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참 평화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은 예수님의 가슴에서 타올라 제자들의 가슴으로 옮겨붙었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도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그곳은 예수님의 꿈이 실현되는 곳이어야 하고 예수님의 영이 살아 숨쉬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런 세상을 알아보고 바라보고 마음으로 보고 눈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복을 밍크코트에 비하겠습니까? 100평짜리 아파트에 비하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새 세상의 꿈에 눈을 뜬 사람들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4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누구도 가보지 못했고 지금까지 누구도 듣지 못했던 그 세상이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 인간이 살만한 세상, 역대 어느 임금도, 어느 왕도, 어느 예언자도 보지 못하던 새로운 세계가 예수와 더불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선포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택을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청이 어려울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올바른 사회, 폭력과 마귀로부터 자유하는 올바른 사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며 살 것인지, 폭력과 탐욕이 초래하는 마귀적인 혼돈 속에서
멸망을 향해 떠밀려 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이죠.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삶의 초석은 이미 오래전에 놓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멸망했고 마귀들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주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요청을 우리에게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하신 세상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십시오. 말로만 전하지 말고 몸으로, 삶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을 목격한 사람의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직접 전하십시오. 우리 호두 교회의 공동체가 이미 시작된 그 새로운 세상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